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어 대화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5분 정도로, 아니요, 10분? 10분 정도로 올것 같은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얘기하자. 주제는 뭐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어 아니고, 영어로 보내주세요. 괜찮습니까? 뭔가 음료수 필요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먹기가 안 좋고. 잠시만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음료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갔어요. All right, getting ready to start. Today we're going to be doing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the other day.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have any actual conversation today. I mean, I'm sure we will. This is my teacher, by the way. Let me just show you who this is. Her name is Nyota, and I find her very efficient and awesome as a teacher. Her hourly rate is also very good. Not only am I using her, but also is famous YouTuber Margarita, who also teaches Korean, using her. So she is very, very, very good. I recommend her a lot. I just hope she doesn't get so popular that she's not available for me. That would not be nice. How do you say hello in Korean? You sa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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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hould be here in about 4 minutes. She's normally on time. I was gonna do something right now and I completely forgot. I lost my train of thought. Oh, I know what it was. I was gonna go to that article. I saved this article a few years ago about wanting someone that doesn't want to live anymore. And this is what we're gonna be looking at. Yeah, this is gonna have some sort of adult topic here. We're gonna be talking about not really suicide, but it's a person that's obviously depressed. And we're gonna be dealing with that.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수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못 들어요? 잠시만요. 잊어버렸어요. 들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아, 안 들려요. 아, 네네네. 참. 참. 잠시 안녕. I kept it open, right? Okay, we should be good.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아, 좋아, 좋아. 네. 잘 지내셨어요? 하루 동안? 네, 어제였는데. 네. 네, 하루 동안 별일 없었어요? 하루 동안, 아, 오늘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이, 네. 동영상 만드는 것도 힘들죠? 아니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네. 아, 넣는 것처럼. 이 네, 동영상을 보면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네. 아, 하지만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아, 편집을 하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요즘 만든 동영상은 이거 거의 편집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네요. 오늘은 네. 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 제가 보낸 기사? 기사 아니고 뭐요?
피사 아니고 우리 뭐라고 교육은 해야 되지? 네이트판이라고 해요. 네이트판이라는 네토판? 그런 아, 이 사이트. 네이트판이라는 웹사이트 네이트라는 웹사이트에서 아, 판이라는 네토판? 그런 거라서 여기 아, 네이트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 게시판, 아, 일본어로 말하면 게지방, 응? 게지, 아, 일본어 잊어버렸는데,네. BBS? 그런 의미로 방이요? 아, 그런 것 판이에요? 같아요. 네. 게시판의 판에서 온것 같아요. 게시판, 어, 네이트판. 네. 하, 이거 보고 싶어요. 네. 분죽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해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읽었는데, 한 줄마다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기가 싫다. It's not that I want to die. I just don't like living. 소름이나 먹었으면서 아, 막 잠시만요. 뭐더 읽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소름이나 먹었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even though I'm getting near 30. 네. 그이 사람 아직 30살이 안 됐어요? 아니요, 서른 된것아 같아요. 서른. 먹었으니까 이미 지났어? 네네, 맞아요. 넘었어? 서른일 거예요, 아마. 소른이나 먹었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Even though I'm already past 30, I have no skills. 노력도 아 노력 능력 아니고 노력이니까 I haven't tried to do anything. 네, I 맞아요. don't try to 네. do anything. 네. 친구들에게는 자꾸만 밉보이고 이거는 이해 못했어요. 이 미팅의 밋 아니고 밋아아 이해했어. 이렇게 보는 거 친구를 이렇게 그 친구가 친구의 상태가 좋으니까 나쁜 상태의 사람을 보고 아너 못해 왜 못해 이렇게 그런 거 밉보이다. 그 뜻이 비슷한데요. 사실 이거 이 사람 오타예요. 밉보이다가 맞아요. 밉보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좀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더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더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좀 나쁘게 보거나 영어로 찾으면 이거 오타예요. 밉보이다. 네네네, 오타인데 아마 그 사람이 그 조지씨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쓴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지만 그런 뜻으로 썼고, 그래서 오타가 생긴 것 이 차크는 같아요. 자주의 조금 나쁜 버전이에요. 그 부정적인 예를 들어 저는 자주 한국에 가요라고 말하면 가끔 가요. 하지만 왜너 자꾸 이렇게 해? 그 조금 나쁜 뉘앙스 있어요? 왜냐하면 over and over, again and Over and over. again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오타예요. 네, 오타. 밉보이다. 네, 오타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비읍 아니고 티읕인 줄 알았다고. 네, 왜냐하면 약간 밑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 이해했어요. 친구들에게는 자꾸만 밉보이고 and often I am looked down upon 아니고 I'm often on the bad side of my friends. 이 자꾸만 이해 못해요. 만 있을 때. 가끔 많이 있으면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똑같은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Over and over again, I get on the bad side of my 친구에게 밉보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뭐지? Look down upon 생각해요? 그때. 내 친구가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다고 생각해. 아, 생각해요. 뭐 이해했어요. 자신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My confidence drops 떨어질 대로 아, 대로 이것도 혹시 오타예요? 네, 떨어질 대로 대로 네. 어, 안 돼요, 오타 있으면 한국어 배울 때 안 돼요 자신감을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and my confidence continues to drop. It's dropping and continuing to drop. 아니에요? 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네. 제 생각에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the more that my confidence drops, it drops more. 아니요? 아, 만큼 아니고 네, 그거는 떨어질수록 떨어지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떨어질 대로 떨어지다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졌다. 떨어질 수 as my confidence can be expected to be dropped.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요. 자신감이 다 떨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다 떨어졌다. 아. All of my confidence is gone. 네네, 제 생각에 이 뜻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뜻. Recovers to Greece as it can do it.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아무런 것도 내겐 없다. For me, there's nothing I want to do. There's nothing I have to do. There is nothing. 네, 맞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y I'm alive. 네.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이렇게 들 쓸 수 있어요? 열심히들 네, 그 파티클을 부사에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people can live try so hard to live for something. 뭐 때문에 for what?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I don't know why people are trying so hard can live I don't know how people can live trying so hard to do something. For something? I don't know for what people try to live so hard. Like that. 똑같대. 아, 그래요? 똑같대 생각했어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죽고 나면 여기는 어려웠어요. 제가 이해 못했어요. 죽고 나면 한춤의 채로 아무것도 남김 없이 그냥 죽는 건데 So my guess is 제 생각에는 죽는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맞아요. 아직 이 남김은 이해 못했어요. 아, 남기다, to leave something이요. 남김 behind. 아, 남겼다. 네, nothing is left behind, you just die. 네. 죽고 나면 한 춤의 채로, maybe that means like, I'm just guessing, empty. 이 채로는 몸 관계가 없어요? 채는 치읓가 필요해요. 아니요. 한 춤 이해 못해요. One handful of dust? 네, dust. 티끌? 채는 ash이에요? 네. 죽고 나면 한 춤, 그리고 춤은 한 개, 한 마리, 한춤 그런 춤이에요. 네네. 춤은 handful. 네. 그럼 뭔가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 저에게도 한춤 줘. 하셨어요? Give me a handful.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좋죠.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한 주만, 그렇게 말해본 적 없지만. When you die, there's nothing left over, just a hand full of dust. You just die. Oh, wow. Super. 네. 돈을 벌어서 뭐 해? 행복하게 살아서 뭐 해? 이거는 이 뉘앙스는 Why are you earning mon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that you earn? 네, 맞아요. Living 그거. happily,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 하기도 위해서 뭐 해? 아니고 그냥 뭐 해? And 그런 의미예요. So what? 네, 맞아요. So what? 뭐 해? 네, 맞아요. 돈벌 필요 없어. 행복하게 살 필요 없어. 의미 없어. 돈을 벌어서 뭐 해? 행복하게 살아서 뭐 해? 이제 이 다른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 사람 여자친구 있고치자 있어치자? 있다고 치자. 아 있다고 치자 있다고 치자. 근데 우리가 사운다고 치자. 네. 사운다고 치자. 치자 쓰고 싶었어요, 지금. 그냥 싸운다고 쳐요. 싸운다고 쳐요. 사운다고 쳐요. 사운다고 쳐요. 그 여자친구가 쭉 불만이 해요. 불만해요. 저에게. 많이 있어요. 아, 너 불만해서 뭐 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불만해서 뭐 해? 불만 있어서 뭐 해? 있어서 뭐 해? 그 불만은 아무 소용없다? 불만 있어서 뭐 해? 이것은 너가 불만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 그런 뜻이에요. 돈 벌어도 의미가 나이. 네네. 행복하게 살아도 의미가 나이. 네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눈 감을 때, 아, 난 행복했어. 잘 살았어. 하는 생각? When you close your eyes, do you think, oh, I'm happy, I'm living happily? Is that the idea that you have? The thoughts that you have? For that, 그 생각 때문에. 그돈 벌, 여긴. 해서 뭐 해? 그 위에 있는 줄. 이것도 줄이라고 해요. 줄. 네네, 줄이라고 해. 줄. 어차피 죽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Anyways, if you die, you have nothing. 네, 죽으면.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은 hell? 아니요,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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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있다는 거, being in heaven, 죽으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다는 거, if you die from the heaven, will you protect? Protecting from looking down, 지키다는 protect. 아, 지키다는 프로텍트인데 지켜보다. 지켜보고, 지켜보다? looking after? 아니, 지켜보다는 그냥 keep eyes on something. Keep eyes on something. 계속 하늘에서 봐요. 짓고 보고 있는다는 거 이거 처음 봤어요. 있는다는 거, 그냥 있다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있다는 거. 있다는 거. 비슷해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남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덜 힘들기 위해 만들어낸 호상일 뿐일 텐데 잠시만요. 번역할 수 있어. 잠시만요. 남은 사람들이 the people that are left
기다? 뭔가 찾았어요? 아니, 네. 아, 근데 그 하기 전에 옵션 그 천국이 있다는 거 Observe. 그거 아까 빙인 아니고 천국이 Observe. Okay, 있다는 so 거. 네. 중립이 있다는 거, going to heaven. 죽으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다는 거. If you die, you observe from heaven. The people that are left over will be less 힘들기, less troubled from you. 위에 만들어는 and the 호상 it's just going to be a. Hang on, oh, this is rough. 어렵네. 나물사. So the people that are left over after you die, the people that are left will be less in trouble, less 힘들어. 만들어낸 호상 뭐요? 하성 하사 화상 호상 아마 약간 페이크 띵크 뭐 일루전 딜루전 그런 거인 것 아, illusion, delusion. It's just an illu it's just an illusion. 같아요. 네. Wait. Okay. 아, I get it. 이거 다 생각해야 해요. Okay, I get it. Okay. When you die, okay, you go to heaven. When you die, you're observing everything from the sky. This is just an illusion that we make for the people to be for the people that are left to feel less burdened. 네, 맞아요. 오, 어렵네. 진짜 어려워. 네, 그리고 발음 뿐인데 뿐. 아까 푼이라고 하신 것 아, 미안합니다. 같아요. 호상일 뿐일 텐데. 화상의 일 뿐일 텐데. 텐데. 뿐일 텐데. 뿐일 텐데. 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는 내가 더 싫다. But I hate myself more. I hate myself even more because I don't even have the courage to die. 네, 내가 더 싫다. 네, 아이. 용기조차 없어. I don't even have the courage to die. 네, 내가 맞아요. the me that doesn't even have the courage to die, I hate it even more. 더 싫다. 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I can't even 시도. 시도. 잠시만요. 시도. 포기. 뭐예요? Give a try. Ah, Attempt. 시도라고요. Yeah. I can't even make the attempt. 네. 시도. 이 시는 중국어에서도 있어요. 아. 시, 어. 이 아, 또 시는. 일본어로 말하면 타메스. 그리고 가메스인가요? 이 한자는 네. 시예요. 스. 네. 아마 시험? 아, 시험? 시험이 그 시요? 많이 네, 시켄. 맞아요, 맞아요. 시켄 시험. 한자 저보다 잘하시네요. 타메스 시험. 손목 오. 손목 크면 아마 크다는 슬라이스? 제 생각에는. 네. 슬라이스, 아프게. 슬리트보다 그런가요? Slit. 오, 이 부분 좀 봤어. 손목 크면 아프겠지. 아프겠지. 차에 치려고 뛰어들면 잠시만요. 아프겠지. 차에 치려고 뛰어들면 날 친 사람을 무슨 죄인가? 수면 여기까지. If I slip my wrist, it will hurt, right? If I try to get hit by a car, maybe? 네, Jump in 맞아요. front of a car? 치려고. If I jump in front of a car and try to get hit by it, 친 사람은 innocent person?
친 사람? 아무것도 안한 사람. 네. Pure person? 네네, 맞아요. 나의 친 사람, 나의 친 사람. The person who hit me. 아우 씨. 오케이, 미안해. 이거 동사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뭐지? 맨손, 그런 맨손 같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The person who hit me. 친 사람은 무슨 죄인가? 죄는 sin? 네. What sin is the person who hit me? What sin? I don't know what they mean.무슨 죄인가? If I slip my wrist, it will hurt. If I try to get hit and jump in front of a car, the person who hit me, 무슨 죄인가? 무슨 죄인가? 죄가 없다. What sin did they do? What sin would that be? What sin would that be? 아니요. 친 사람은 무슨 죄인가? 이해 못해요. 이거 퀘스천 질문 같지만 질문 아니잖아요. 죄 없어라는 뜻이니까 저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쓰면 죄 먹고 시도했다가 반병. I tried to take sleeping pills, but 반병. I don't know what that means. 반병. 원래는 Threw up. 병신인데 병신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병신 이렇게 써요. 그 나쁜 말쓸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사이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못했어요. 병신은 약간 병신 그 말 자체 이해해요. 네네. 판봉은 half crazy? 네네, 왜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자살 시도했어요. 자살 시도해서 안 죽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하지만 이 사람은 먹고 시도했다고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시도했다가, 했어요? 만약에, 시도했다가, 아, 이해했어요. 반병. 이거는 좀 아니었어요. 이거 병신. 이해했어요. 나쁜 말이니까. 아마 네이트판에 그런 댓글 넘기면 그 거절이 될 걸까 봐. 네네, 그런 글 쓰면, 글을 남기면, 이해했어요. 거절될까봐,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아마 그렇게 쓴것 이해했어요. 한 병신으로 눈 뜨면 아저씨, 아저씨. What would hap how would it what would it be if I 눈 뜨면 눈 뜨다. Open? <같아요. 웃음> 네, 눈을 뜨자. What if I open my eyes as a half-paralyzed person after taking sleeping medicine? 어쩌지? 어쩌지? How would that be? 네. 일단 생각만 하고 있고, 일단 이거는 일단. 일단. 아니요, 원래는. 이거 좀, 나, 좀, 일단, 이따위. 이런 생각. 네. These are the only thoughts I have. 네. 꿈도 없고, I have no dreams. 희망도 없고, 희망. 몰라요, 희망. 희망은, hope. Hope. 희망. 솔망감? 그런 말 있어요? 실망감은 디사포인트먼트인데? 허망? hopelessness 이거 이거요? 絶望감. 허망감 같은데? 잠시만요. 아마 이망은 이
가운데 있는 한자 있죠? 네. 아, 제 생각에는 절망감. 절망감 맞아 절망감 hopelessness 이거 반대말 hope 희망 망감이란 말도 있어요 혹시 망감은 저는 한 번도 안 들어 못 들어봤는데요. 망감? 아 괜찮아 괜찮아 희망 희망도 없고 I have no dreams I have and I have no hope 사누님이 조차 없는 낭왜 사는 건지 너무너무 싫다 이런 내가 I have no dreams, I have no hope. I don't even have a reason to live. The person that is me that has these things, why am I alive? I very, very much hate this me. 그 무겁네. 디스팅스가 뭐죠? 뭐요? 아, 디스팅스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아, 디스팅. These things, thinks these things. 그런 생각을 있는 아. 그 상태의 난, 아, 네. 그 예쁘게 말하면, the me that has no dreams, no hope, and no reason to live, why am I alive? I really, really hate this me. 네. 예쁘게 말하면, 네, 맞아요. 조금, 이거 보고 싶어요. 네. 길어. 잠시만요. 나도 그래요. Me too. 그래서 괜히 혼자 술 먹고 진상 부립니다. 진상 부립니다. I am the same way too. Therefore, needlessly? No, 괜히는 너무 많이? 그런 의미? 괜히, without, 괜히는 hopelessly? Without reason? 이유 아, 없이? 이유 없이? 이유 결과 없이가 없이? 맞아요. 그 in vain. Needlessly. I needlessly 아, 맞아요. drink alcohol alone. 네. 진상, 부립니다. 부립니다. 진상. Pure thinking? 진상? 진상? 아, 아니요, 아니요. 맨성? 진상은 make a fuss. 아, 진상은 Make a 아주 fuss.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 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이다. do an action인데 아마 make a fuss라고 나와 있네요. 그 나쁜 행동을 할때 make trouble. Make trouble. That's why I make trouble and drink alcohol. By myself. 네, 보통 술 먹고 나쁜 행동하면 술 먹고 진상 부린다라고 해요. 예스. 그리고 나면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불량품이네, 불량품이네. 쉽고 그래요, 하하. And 나면 잠시만요. Myself, like 이거 면 화면의 면이에요. 그리고 아나 나면 if 그러고 it 나다. gets out, 나다. 나면 오케이. 다른 의미인 줄 알았어요. 또 내가 왜? 뭐가 나면 나 뭐가 나면? 아, 그러고 나는 그러고 나다 아세요? 그러고 나다. And then. 몰라요. 그리고 나다. 그리고 그리고 나다. 나면 and then 네. 또. And again, 내가 왜? Why am I this way? 참, 불량품이네. 량은 amount? 불량? 불량 디텍티브? he wants 디텍티브. to. Defective? 불량 이제 디펙. 오, 불량품. 아, 쉽고 불량품이네. 참 불량품이네. 쉽고 그래요. Why am I like this? 참
I mean, I guess he's saying he's defective, but this grammar doesn't make sense to me. 불량품이네. 쉽고 그래요. 쉽다. I feel like. I think. 이렇게 쉽다 쓸 수 있어요? I think I'm defective. 불량이네. 쉽고. And I am this way. I am this way. I think I'm defective. Hmm. 어렵네. 당신 네. 어릴 적 가슴에 품고 있던 금을 마음속엔 간직하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네, 그렇지만 네 여기 반대가 있네요. 저 안 읽어봤는데 네. 네, 저 잠깐만요. 저 피터팬도 나이 먹어. 피터팬도 그랬을 거. 피터팬? 피터팬? 네, 팅커벨 나오고. 네. 그만하자. 네. 네, 이 사람 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글 썼어요. 역시.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글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힘들었을 때? 저는요? 네네. 그 아니면 그런 정도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2012년에 한번 죽는 게 더 쉬워.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조금만 있었어요. 그때는 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었어요. 네. 그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약. 의사 필요 없는 거. 우울증 약은 의사가 필요한데. 우울증을 낫기를 위한 약이 있어요. 겉으로 만든 거. 무슨 겉으로? 꽃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국 이거 영어로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예? 존스 오트? 왜 이름이 사람 이름? 그런 이거는 네 그런 게 있군요. 이거 가끔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우울증이 됐을 때 지금 이 상태를 이 상태 계속되면 네.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의사에는 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돈 없으니까. 병원처럼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돈 없으니까. 가면 미국은 진짜 비싸요. 맞아요,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이거 없었어요. 뭐지? 국민보험. 국민보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의미가 없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덕분에 오바마 케어 트럼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없앴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네. 국민보험을 사야 해요. 사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들어야 했어요. 들어야 했어요. 들어야 분매. 네. 보험을 들다가 네네네 맞아. 지금은 있어요. 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병원이 가면 네. 적어도 5,000불 5,000불 써야 해요. 네. 진짜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네. 보험 없으면 진짜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슬프네요.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진짜 미국의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네. 전쟁도
중쟁도 하는 거 그만 해주고 싶어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극복을 잘 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극복? 이거는 한국 때문에, 한국어 덕분에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뭐였지? 마음에 생긴 구멍을 때리다? 때리다, 아니요. 뭐였지? 가득 네. 데리다였어요? 메리다? 메다! 채우다 아니면 메꾸다? 채우다! 채우다였어, 채우다였어. 잊어버렸어요. 미안해. 가득 채우다. 채웠어요. 내 구멍을 채웠어요. 네. 그대로 구멍을 채웠다고 해도 돼요. 마음에 있었던. 이해하시는데요. 저는 메꾸다라고 쓸것 같아요. 왜냐면 채우다는 메꾸다. feel something. Fill up, fill up. 근데 메꾸는 거는 그 약간 픽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그래서 원래 없었던 구멍을 메꿨어요. 네. 맞아, 맞아. 그런 것이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네. 한국 네. 사람들 다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세요. 네. 계속 우울해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구스범하고 나연이 그 아기 하는 네네. 거 다음에는 나영 합시다. 나연이요? 네. 한번. 제 생각에는 그 나영만 아니라 다른 귀여운 그 아기가 있으면 네. 좋아요. 그 아세요? 라연이가 그 아이인가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따라가면 안 돼. 그 아기만. 봤어. 모르는 남자에게 어떨까요? 맞고요. 맞아요. 그 받아요, 아기 맞죠? 받아요, 받아. 고마워요. 진짜 웃겼어요, 진짜. 다 봅시다, 네, 다음에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또 가세요. 얘기할게요. 예약할게요. 네. 나중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Alright, that was much, much better than yesterday. I had flow today, at least. Oh, that was a good Korean lesson. Feel very solid about that one. I feel like I'm getting more calm with my speaking. I'm not rushing like I was before. I'm more collected. The feeling I have talking to Nyota is so much better than when I'm at a Korean meetup in Korea, because when I'm in Korea, I'm trying to impress people. So I'm trying to be cool in a way, right? And I don't have to be cool with Nyota because I'm paying her, so I don't have to keep her there, right? A lot of times I try to make it interesting for them in Korea, and that means I'm speaking in a whole different way. I'm talking about them all the time, more, as much as I can, and then letting myself kind of slide in a little bit. But with Nyota, it can just be a little bit more selfish, and it gives me a lot more time to work on my flow, you know? All right, good night, Janice. I should go too. All right, guys, I'm gonna go. I'm tired. I'm gonna go get some food. All right, I'll see you guys later. Bye. Thanks for everything.